금호 석유가 자사주 500억 소각한다고 뜨는데 주가는 왜 폭락하는 걸까요? 왜 폭락하겠어요? 금호 석유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매출액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만큼 줄었잖아. 그죠? 지금 석유화학 사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석유화학 사업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울산 쪽에서 지금 석유화학 때문에 플랜트 규모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사주 500억 소각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주주 환원을 위해서 어떤 걸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냥 보여주길 뿐인 걸 보여주길 뿐. 이 500억 소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는 게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업적이 좋지 않지. 우리는 투자를 할때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죠? 시총이 400억인데, 아니 4조인데 500억 감소 해본다 하더라도 별거 없어요, 이거. 아니 소각해봤자 의미 없다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자. 33만 8,092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 발행 주식 총수가 276만 주잖아. 276만 주면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된다니까? 어차피 자사주는 얘들이 뭐 내다 팔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의미도 없는 거고, 배당에서도 제외이기 때문에 별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이지. 와, 이 변동폭 봐. 무슨 뭐 동네 잡주 보는 것 같았어요. 그죠? 10만 원에서 16만 원 갔다가 다시 11만 원 오고, 또 15만원 가고, 16만원 가고, 이런 대형주가 1년 사이에 이런 변동폭을 겪었다는 거는 지금 지들도 갈팡질팡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회수와 매출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애널리스트 아닌 애들,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여기에서 이 주가를 갖다가 저평가, 눌렸다 생각하고 담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이거 전체적인 뭐 관련된 주식들에 비하면 또 유통주식 수량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시세 좀 들어오겠지. 시세 들어오면 프로그램 따라 붙고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렇게 올라갔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영 싸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그 여파가 여기도 남아 있었겠지. 원유값 떨어지면 석유사업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원유값 떨어지면 석유사업 더 나빠집니다. 석유사업은 고유가일 때 진정한 그 마진이, 정제 마진이 높아요.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제가 어떤 겁니까, 정제? 정제는 쓰레기 같은 걸 사와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게 정제유잖아. 근데 유가가 높을 때는 쓰레기 가격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깨끗한 것도 따라서 올라갈 거잖아. 그죠? 요거랑 요 쓰레기 같은 거랑 깨끗하게 걸러진 거랑 갭 차이가 좀 크다고 유가가 높을 때는. 근데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시장에서 쓰레기보다 더한 등급 높은 것이 쓰레기랑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될 거잖아. 그럼 굳이 정제를 쓰겠어요? 안 쓴다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제를 할수 있는 시설을 가진 애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졌다. 원래 우리는 정제를 해서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이 시설을 갖다가 다 갖추면서 요 수출처가 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거야, 이거에. 마진을 남기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진 거지. 플러스 알파 자체가 이제 파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역마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역마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철수해야지. 왜냐? 고정비가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최소한 정제를 시켜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정제를 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기계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고정비가 이 매출로 나는 변동비를 갖다가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적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변동비 줄일 때까지 줄이더라도 고정비는 못 줄이게 되는 거겠죠. 끝나는 거야. 변동비라고 할수 있는 거뭐 있겠습니까? 뭐. 애들한테 출퇴근할 때뭐 조심해라, 뭐 그다음에 뭐 해외에 뭐 출장 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시장이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은 나도 알것 같아. 원래 모두가 그래요. 아,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 나니까 나는 알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억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